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승모근 스트레칭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인 MC니까 들어가 겠습니다. 예인 MC가 스트레칭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오늘 아마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유연성 하면 또. 근력은 좀 빠지지만. 많이 빠집니다. 네. 아마 유연성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미래의 인류 모습을 보니까 다들 거북목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목이 계속 빠집니다. 그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계속 유지하다 보면 우리가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면 림프순환도 제대로 안 되면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겠죠. 이러면 만성염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사실은 승모근을 뒤쪽 사실 근육들을 풀어주는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성염증, 내 몸에 사실은 승모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없는지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먼저 자가 테스트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시험해 드리게 하시네. 네, 걱정돼요. 네, 먼저 제가 오늘은 예인 MC님만 저만? 네, 해서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실래요? 뒤로 돌아. 네, 뒤로 돌아서 네. 한번 양 옷을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왼손은 뒤로 돌려서 깍지를 한번 껴볼게요. 이거 좋아 안 돼. 어려운데요? 저는 전혀 예상외로 되시네요. 잘 되는데요? 유연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강해. 강해. 아 반대쪽은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지금 거의 닿긴 닿습니다. 닿는데요. 만약에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양쪽 손끝이 10cm 이상 벌어진다 이럴 때는 만성염증이 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틈틈이 사실은 이게 내가 이 테스트 방법을 하는 것은 내가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잖아요. 스트레칭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발레 동작이랑 좀 비슷해요. 오, 발레 좋죠. 그렇죠. 네. 오른쪽 발과 왼발을 교차를 네. 할 건데요. 오른쪽 발 발가락 끝이 왼쪽 발의 뒤꿈치 닿도록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자세를 차렷 자세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엉덩이랑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힘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네. 이때 왼쪽 발을 쭉 앞쪽으로 빼주세요. 진짜 발레져서. 발레져서 그러네요. 조금 더 빼주시니까 빼준 상태에서 뒤꿈치를 붙입니다. 붙입니다. 이 상태로 차렷 자세를 할 건데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쭉 어깨를 올린 상태에서 뒤로 깍지를 낄 겁니다. 오. 네, 깍지를 낀 상태에서요. 앞으로 쭉 나가면서 앞다리를 왼쪽 다리를 굽히면서 깍지를 위로 쭉 올려줄 거예요. 예? 이게 가능해요? 네, 위로 쭉 당겨주세요. 이 정도? 네네. 이 정도 하고. 오, 잘 되네. 네, 이 상태에서 긴장도를 조금 유지한 상태에서요. 네. 뒤로 쭉 바로 온 다음에 오른쪽 다세를 오른쪽 다리를 다시 굽혀줄 겁니다. 오, 이게 시원해. 이거 아니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등이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이게 처음엔 아팠는데 네네. 반복하니까 굉장히 시원하죠. 네네, 시원해요. 오. 네, 요 자세를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등이 굉장히 좀 시원해지신 걸 느껴지실 거예요. 아, 백조의 호수 같아. 그러니까 진짜 발레리나. 네, 그리고 간단한 방법을 네. 제가 또 있는데요. 집에 아마 요 땅콩 모양의 볼이 있을 거예요. 볼이 있는데 누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누워서 네. 일단 저희가 한번 누워볼게요. 네. 선생님 집에 땅콩 모양의 볼이 어딨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저 처음 봤어요. 집에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만 할까 말까 했는데 정말 저희 집도 네. 없어요. 일단 편하게 누워주세요. 뒤꿈치에다가 우리 뒤통수에 그냥 땅콩 볼을 대고 일단 누워주세요. 누워주시고요. 편하다. 네, 누워주시고 이 상태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때 약간 살짝 기대서 엉덩이를 살짝 들여서 목에 근육을 좀 목에 긴장도를 좀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일단 요렇게 일단은 목 뒤꿈치를 그러니까 뒤통수를 좀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약간 목 아래쪽으로 살짝 와서 앞뒤로 움직여줄 겁니다. 아, 롤링을. 롤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뒤쪽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줄 거고요. 아이고. 네, 너무 시원하죠. 네. 시원하죠. 이 다음 이제 좀 풀어줬다고 하면. 네. 살짝 위로 올라가서 이제 좀 운동을 해야죠.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네. 좌우로. 네. 이건 근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근력이 좀 필요합니다. 배심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한 15회씩 한 3세트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아나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NC가 유연성은 좋은데 그치? 근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누워서 땅콩볼이 없으면 네. 가벼운 베개라도 이용해서 아, 그럼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면 볼이 있으면 볼로 네. 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땅콩볼 없이 그냥 누워서 이거는 네, 그렇다 이제. 네. 네. 대신에 복근의 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와, 자 운동 네.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쉽나 했는데 여전히 네, 어렵네요. 처음엔 좀 쉬었지만 네. 그래도 등을 좀 긴장도를 조금 풀어주고 스트레칭이 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성염증 관리를 위해서는 좀 이런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어렵겠다 이거. 확실히 이제 염증이 쌓이면 그러면 염증 쌓이는 것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면 운동 이제 하기 귀찮아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살찌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염증부터 제대로 잡아야 되겠습니다.